다음은 여러분 우리 분사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분사는 딱 이 두 가지 이렇게 보어 자리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뒷자리에 나오는 ing 이거 두 개 이렇게 보어 자리. 아까 얘기했죠. 예. 그러죠? 한이양 요새 열심히 공부하니 보어 자리. 보어 자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비동사 뒷자리가 이 보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예문과 통해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비동사 뒤에 약간 비동사 뒤에가 이렇게 보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비동사인데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분사예요. 이거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오는 주어가 뭐야? 이렇게 사물이야. 사물. 사물.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때 주어가 사람이야.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고 비동사 뒤에 ing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뉴진스가 사람이잖아요. 뭐 사람이 아니다고? 뭐 천사들이다고? 에이, 천사도 사람이다고 쳐. 자, 이때 나오는 뉴진스가 여러분 천사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고 is ing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뭐 하고 있다야. 뉴진스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뭐라고 우리는 이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한 번 더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고 주어가 사물이다. 그럼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명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뉴진스가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주어가 사람이면 be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이렇게 분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3번 해석을 해볼게요.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 want, 원합니다. 뭘? 만나기를. 누구를? honey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돼. 명사 뒤에 ing 뭐요? 춤추고 있는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때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ing. 춤추고 있는 honey. 이때 나오는 이 ing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4번요. 여러분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The lovely girl이 주어야. 띵띵띵띵. 동사가 뭘까요? Daniel. 동사 뭐예요? Nice. Is가 동사입니다. 눈에 이렇게 쉽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때 ing는 동사가 아니야.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소녀는 춤추고 있는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Honey, honey. 하니라고 불릅니다. 이렇게요. 우리 여러분, 우리 그 코카콜라 마시다라고 나왔던 우리 뉴진스 광고 코카콜라에 뭐가 나오면서 이 문장이 있어요. I can see Earth going far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사지사원 기억 날지 모르겠네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사람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각동사가 듣다 보다야. 우리 듣다가 뭐 있어? 듣다 hear가 있잖아. hear. 그 다음에 listen to. 그 다음 보다 뭐가 있어? 보다 see. 그 다음에 watch 이렇게.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it 이렇게. feel 이렇게 듣 뭐 느 뒤에 이렇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ing가 나온단 말이야. 이때 이 나오는 이 ing도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올까요? 우리 코카콜라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I can see. 나는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멀리. 이때 나오는 ing도 우리는 뭐다? 코카콜라 맛있다. See you looking catch it. See you looking catch it. See you looking. 이때 나오는 see가 무슨 동사다고? 지각동사다고.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람. 이때 나오는 ing도 우리는 뭐라고?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